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색다르네요. 아이들이 원래 제일 잘하나 봐요. 이쁘네. 네, 헤어스타일로 자신감도 되찾고 부부 사랑도 확인한 선미 씨. 자, 보고 있자니 저도 뭔가 변신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냥 한 10분 정도면 더 예뻐지시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단 10분 만에 헤어스타일 변신이 가능하다? 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 평범한 일상에 헤어스타일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화려한 변신을 해봤어요. 아유, 기대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자, 뭔가 달라 보여요. 변신이 완료됐는데 자, 과연 자, 어떤 정말 모습일지. 10분이 걸렸어요. 네. 짜잔. 자, 짜잔. 와. 싶었던 아이돌 헤어를 해봤습니다. 눈빛도 달라졌는데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신이 한창 진행 중인 이곳. 자세히 보니 남자분이세요. 아, 그래요? 요즘은 왜 남성분들도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많죠, 많죠. 그렇죠. 남성 전용 부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목부터 해서 이 얼굴 반쪽 관리가 여성들만의 전용물이 아니군요. 그럼요. 자, 뼈와 근육을 자극해서 얼굴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골근 테라피인데요.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분 짜잔 어떤가요?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뽀송뽀송해지셨어요. 예, 다리 바꾸고 나서 얼굴이 좋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저 봤을 때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사람이에요? 마네킹이에요? 제가 이 정체불명의 기구를 발견했어요. 아, 이거 스파하는 거 체험하고 있어요. 따뜻하고 좋은데요. 네, 바로 스파 기구입니다. 보통 스파는 물속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기는 습식과 건식이 모두 가능해서 스팀이나 원적의 손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참 괜찮네요. 네, 그리고 옷을 입은 채 간단히 할 수 있어. 더 편리하고요. 그래요? 어떨까요? 스파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막 느껴지는 반면에 이거 그냥 김으로 느껴지니까 조금 더 편한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어떤 데예요? 신발 밑창인데 그냥 신발 일반적인 그런 깔창이 아니라 맞춤 기능성 깔창입니다. 하이힐을 자주 신는 여성들 이 발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나왔어요, 제발. 자, 3D 스캐너로 발 모양을 분석한 뒤에 개인별로 제작하는 맞춤 깔창 되겠습니다. 이 몸의 균형을 맞춰서 자세 교정이 된다고 해요. 제 신체 균형은 어떨까요? 자세 자체는 정면이나 측면이나 가장 괜찮으시고요. 약간의 발의 밸런스만 조금 맞춰주시게 되면은 좋은 자세 그리고 좋은 보행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하. 여기 오니까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제 발까지 관심을 갖게 되네요. 건강까지 챙기는 거죠? 다행입니다. 괜찮대요. 자, 외면의 아름다운 만큼 중요한 게 또 건강 아니겠어요? 예. 다양한 의료기구와 이제 건강식품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가 또 있었는데요. 자, 누구냐 하면 예. 바로 가수 서인영 씨입니다. 아~ 이번 방담회 후보 대사로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서인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름다움에 되게 주목을 하잖아요. 네, 저를 따라서 세계 각국에 K-뷰티를 알립시다, 여러분. 한국 가요 드라마만 한류가 아닙니다. 한류 열풍이 이제는 한국 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과 이제 그 관광 산업을 복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그 문화 컨텐츠로 한국의 그 발전된 그 미용과 뷰티 산업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진정한 미인의 기준, 외면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감이겠죠? 예. 나만의 매력을 가꿔줄 뷰티 노하우 어때요? 여러분 좀 찾으셨나요?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뷰티 박람회라는 데가 여성들만 찾는 곳이 아니군요. 그렇네요. 남자들도 요즘 미모에 관심 많거든요. 네. 특히 미남을 만들어준다는 뷰티 체험 저도 꼭 체험하고 가야겠는데. 예, 꼭 하십시오. 드디어 미남이 되실 수 있겠네요. 아,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예.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뷰티 박람회를 보고 나니까 이 뷰티 산업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보통은 화장품 정도 생각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뷰티 산업을 포함시켜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아, 뷰티가 머리 끝부터 네. 발톱 끝까지 예. 또 그리고 사람의 겉만이 아니라 네. 또 속까지도 예. 모두 다 관계되는 그야말로 아름다움과 예. 또 의료와 또 인간의 꿈과 현실 사이를 모두 이어주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예, 예. 이곳에만 하더라도 510개 업체가 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